달리 가스를 내보낸다. 동의 안에 이미 들어있지. 친구들이 잘 선택해줘야 백신 얻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집안에 고인 가스 창문을 열고 친구들이 부채를 붙여서 가스를 내보내라고 했어. 그래, 가스는 아래 보인다고 했으니까 부채로 가스를 쓸어서 창밖으로 내보내자. 아, 그렇다면 창문은 내가 열게. 우와, 이게 바로 김 박사님이. 친구들, 전기 기구를 켜면 안 돼요. 친구들, 기억해요?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바이러스에 줄어들었어. 아찔해. 나니. 아, 그러네. 근데 여기 김 박사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? 아, 맞아.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김 박사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. 그럼 우리 택시 보고 다시 올게요.